그리고 직접 러시아어로 작전 계획을 작성하여 강건 북한군 총참모장을 통해 김일성에게 전달했습니다. 미국이 참전하면 어쩔 것입니까? 미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끔찍했던 6.25 전쟁. 사실 이 전쟁은 충분히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대한민국의 운명도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쩌다가 전쟁이 터지게 된 것일까? 그것은 마치 운명처럼 연속적으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 때문이었습니다. 6.25 전쟁 발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스탈린 그리고 김일성. 이들이 만나 은밀하게 나눴던 대화. 전쟁으로 가는 운명적인 사건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49년 3월 7일 38세의 김일성과 71세의 스탈린의 면담. 둘이 나눴던 대화를 살펴보면 김일성이 얼마나 성급한 인물이었는지를 매우 잘 보여줍니다. 그날 벌어졌던 둘의 대화. 저는 무력으로 남조선을 해방시키고자 합니다. 친일파, 친미파 같은 매국노들이 득실거리는 곳이 남조선입니다. 남조선을 미제의 지배로부터 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불가하다. 우리 인민군은 강력합니다. 그리고 남조선에 강력한 빨치산 부대의 지원이 있습니다. 북한군은 아직도 남한군보다 확실한 우위가 아니며 수적으로도 열세이다. 남한에는 미군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더구나 미소 간의 38선 협정은 아직도 유효하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 이승만이 먼저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당신 말대로 이승만이 침략 의도가 있다면 먼저 공격해 오겠지. 그러면 절호의 반격 기회가 생긴다. 그때는 모든 사람이 동지의 행동을 이해하고 지원할 것이다. 김일성의 고문이었던 소련의 맥클레르 중령. 2004년 회고 인터뷰에서 그는 이런 일화를 들려줬습니다. 당시 김일성은 내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무슨 충고를 해주실 게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유명한 속담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점프하기 전에 주변을 좀 둘러보고 하시오. 김일성의 물불을 안 가리는 무모하면서도 단호했던 성격을 알 수 있는 맥클레르 중령의 회고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집에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77만원까지 손해인 거 알고 계셨나요? 30초만 집중해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인터넷 가전 렌탈 가입자 수 1위 대리점.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최대 77만원을 설치 당일 받을 수 있습니다.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고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아정당은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 언제든지 전화해보세요.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합니다. 인터넷 정수기, 알뜰폰은 아정당. 시간은 흘러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됩니다. 완전히 공산화가된 거대한 중국 대륙. 그러자 김일성은 한반도에 전쟁이 터져도 절대로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거라고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중국같이 큰 나라가 공산화가 되는데도 지켜보기만 하는데 그보다 훨씬 작은 조선에는 더욱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이 무렵 남한이 태평양 방어선에서 제외된다는 애치슨 국무장관의 발표. 이것은 김일성에게 확신에 확신을 더해줬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부수상 박헌영의 달콤한 유혹까지.
남친 전쟁이 벌어지면 20만 명의 남로당원들이 들고 일어나 남한 정부를 전복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렵 김일성은 전쟁이 하고 싶어 죽을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김일성과 스탈린 사이에서는 전쟁을 원하는 김일성과 미군 때문에 안 된다는 스탈린의 밀당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핵을 개발한 지 4년이 지난 1949년 8월 29일 카자흐스탄 사막. 이날 소련이 원폭 실험에 성공하게 됩니다. 후발 주자로서 이것은 기적같은 성공이었습니다. 미국이 핵개발 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 소련은 이런 시행착오를 거의 겪지 않고 너무나 쉽게 핵폭탄을 개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소련 과학기술의 승리가 아닌 소련 첫 버전의 승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미국 사회는 이념적으로 혼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미국에는 자생적 소련 스파이들이 하나 둘씩 생겨났습니다. 특히 공산주의를 신봉하던 미국 과학자들은 핵개발 정보를 자발적으로 소련에 제공해줬습니다. 미국만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어찌 보면 순진했던 과학자들의 이러한 생각. 더욱이 스탈린이 쾌제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들이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핵개발 정보를 소련에게 넘겼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핵기술을 도둑맞은 미국. 이것은 미국에게 정말로 뼈아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에게 더 뼈아픈 일이 되게 됩니다. 만약 소련이 정상적인 코스대로 핵을 개발했다면 6.25 전쟁이 벌어졌던 1950년에 핵무기 배치는 절대 불가능했을 것이고 소련의 핵무기 개발이 늦어졌다면 6.25 전쟁은 아예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핵 스파이 물리학자로서 꽤나 유명했던 로젠버그 부부. 이 두 사람을 재판했던 미국의 어빙 카프먼 판사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핵 스파이들로 인해 너무나 쉽게 핵폭탄을 개발한 스탈린은 군사적 자신감을 얻었다. 그 자신감은 김일성에게 6.25 전쟁을 허락하게 만들었다. 1950년 4월 핵 보유국이 된 소련의 스탈린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환경이 좀 변한 것 같다. 당신의 전쟁 요구를 조건적으로 허락한다. 우선 중국의 마오쩌둥 동지에게 가서 지지를 받아내라. 그런데 이건 명심하라. 만약 이 전쟁에 미국이 개입하여 설사 북한이 패배한다 해도 우리 소련은 손가락 하나도 들지 않겠다. 이제 김일성에게는 중공의 마오쩌둥을 설득하는 일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1950년 5월 13일에서 16일 사이에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후에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이 되는 펑더화이에 회고. 처음에 마오쩌둥 주석은 김일성 수상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마오 주석은 중국의 혁명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한반도에 전쟁이 터지면 타이완 수복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오히려 김일성을 달래며 전쟁을 하지 말라고 말렸다. 하지만 결국 마오쩌둥도 전쟁을 허락했고 바로 이 순간 6.25 전쟁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돌발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름 아닌 소련이 만들어준 6.25 전쟁 작전 계획이 발단이었습니다. 소련군 고문단은 북한군 수뇌부가 마련한 작전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러시아어로 작전 계획을 작성하여 강건 북한군 총참모장을 통해 김일성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작전 계획은 서울 점령만을 염두에 둔 것이었고 미군이 참전했을 경우에 대한 대비는 아예 없었습니다. 결국 6.25 전쟁이 시작되고 서울을 점령한 이후 소련군은 작전 계획을 다시 짤만 했습니다.
지난번 컨텐츠에서 다뤘던 북한군이 서울에서 3일간 머물렀던 이유는 결국 소련이 만들어준 초기 계획이 그랬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련 고문단이 만들어준 작전 계획.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군 수뇌부는 모두 오케이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이 반대하고 나섰으니 바로 북한군 총사령관 최용건. 최용건은 김일성보다 12살이나 더 많았고 김일성보다 훨씬 경험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최용건의 아버지 최니학은 1942년 조선 총독부 습격을 모의했다가 검거되어 1943년에 사형당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소련 고문단이 세운 전쟁 계획은 서울 점령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대한 추가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미국이 참전하면 어쩔 것입니까? 미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최용건이 반발하자 소련군의 바실리에프 장군은 최용건을 아예 6.25 전쟁 지휘부에서 배제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초반 북한군 전체를 지휘하여 남쪽으로 내려간 인물은 김책과 강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분한 김일성은 최용건을 아예 없애려들었습니다. 원래부터 김일성은 자신에게 순순히 따르지 않는 부하를 절대 내버려두지 않는 타입이었습니다. 결국 스탈린이 여기에 개입하여 최용건을 살려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북한군 내에서 가장 상황 판단을 잘했던 최용건. 만약에 김일성이 최용건의 주장을 수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김일성 대신 최용건이 북한의 지도자였다면 어찌 되었을까? 사실 군사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 김일성이 아니라 최용건이 북한 지도자가 되는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스탈린은 최용건 같은 자는 고분고분하지 않을 거라고 봤고 북한의 지도자로 써먹기엔 부적절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김일성의 6.25 남침 결정과 작전 계획에는 최용건이 지적했던 엄청난 무모함이 있었습니다. 남한 바로 옆 일본에 미국의 육군, 해군, 공군 기지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김일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개입할 거라는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 없이 전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또한 김일성은 조선인민군의 전투력을 꽤나 과대평가했습니다. 김일성이 믿은 것은 북한군 병력 20만 명 중 대략 6만 5천 명 정도의 조선족 출신 병사들. 하지만 이들은 전체 조선인민군 병력 중 고작 32.5%에 불과했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강력한 전투력을 갖고 있었지만 만약에 이들이 다 사라진다면 대체 무엇으로 이들을 대체할 것인지. 그때 김일성의 머릿속엔 이런 기회까지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